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요새 참 어수선합니다. 네. 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이고요. 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또 여러 가지 반발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은 쪽도요. 정치권대로 네. 또 왜 그 뭐죠? 방탄. 방탄국회 예. 논란이 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조금 좀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런 또 정치적 감각도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얘기가 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그 저기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뭐 사실 이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루 경험도 하시고 또 한국노총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얽히고 슬킨 이 낱말들을 하나하나 잘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나빠져요.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제가 뭐 민주당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뭐 수단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꾸 이 여의도 정치 국회가 국민들 신뢰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엄청난 이 여의도로부터 발생된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이 결론은 국민들이 다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법, 그 방송법, 양곡법 이런 흔히 말하는 일방통행 그 법들이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돼주고 여기에 노동계는 또 이제 노조 탄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길거리로 또 산업 현장에 또 분규로 이렇게 막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적 갈등이 양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 활동이라든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요. 혼돈에 빠지기 쉽고. 뭐 그런 지금 현재 정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지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지금 잠시 그럼요.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보셨는지. 지도자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낱마처럼 이렇게 꼬이고 막 이럴 때 더 냉철한 그 판단과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게 민주당의 지금 현재 숙명적인 한계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선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년 체제, 거의 1년 이제 다 돼가는데 이 체제는 사실상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국회 입법 권력으로서 여소야대 더군다나 이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견제를 해내야 되는 건데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방탄 국회로서 그냥 벌써 농내연부터 쭉 해가지고 다섯 명 전부 이제 그렇죠. 국민들 네. 실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은 정치를 실종시켜 버립니다. 국회가 그래도 원활히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잘 작동이 되어져야만이 이 사회적 갈등 반복 이런 걸 갖다 서로 풀어줘가지고. 지금 특히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금융위기 또 그리고 이 실물경제위기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국민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의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려 갈등을 양산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장님께서 예전에 원내대표 하실 때 단식하셨었죠. 예. 그죠? 단식해가지고 결국 이제 관철을 시키신 바가 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만일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막 이러면은 민주당이 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이제 뭐 아무래도 집권당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집권당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예. 국정 운영에 원활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당정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뭐 단식을 해가지고 야당을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걸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갈등만 양산시켜서 국민적 반목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게 사회적 혼란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상들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런데 예. 그런 정치가 이미 우리 세상이 사회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미 이제 노동계는 반정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까지도 지금 나섰죠. 그죠? 길거리에서. 또 뭐 양곡법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현재 농업인들도 편이 쫙 갈라져 버렸다. 간호법 가지고 또 간호사 의료인 전부가 또 다 짜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게요. 자꾸 갈등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사회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것 같은데요. 예.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국회 그 체포동의안 넘어온 거, 부결된 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짚을 수가 예.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말 국민들 정서, 국민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대려 기회임에도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그 체포 동의안 자체를 갖다가 앞으로 이제 이재명 또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수사 결과 그리고 이제 김성태 또 쌍방울 예, 예. 대북 송금 또 성함이 똑같으시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수사들이 또 이제 곧 너무 올 거로 보이죠. 그럼 예. 그때 가서 자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직접 가지고 준 것도 아니고 전달책이었던 이 사람들마저도 검찰에서 제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가결시켜줬다. 그보다 훨씬 뭐 큰 엄중한 경중한 그런 사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면접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집단 이기주의가 어제 또 발동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쉽게 말하면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무너지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끝이다.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자기네들은 이제 이 사법 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한번 욕은 얻어먹더라도 니네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체제에서 우리가 호락호락 니들 하자는 대로 당하지 않겠다. 이게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충분하게 지금 현재 국민 여론 우리가 뭐 김남국 코인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또 뭐 얼마 전에 핵심위원장 강내역 예, 이래경 예, 이래경 이사장이죠. 예. 이런 사람 우리가 뭐 당대표가 잘못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 우리가 크게 뭐 국민의힘보다 나빠지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이 몇 집으로 버텨내고 이길 수 있다는 자만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어제 전부 다 작동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 계속 하셨는데 최근에 또 한 가지 그 또 하나 악재가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싱하우밍 중국 대사. 근데 이제 사실 전 좀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공식적 만남이었나 비공식적 만남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에 제1야당 대표가 관저를 찾아갔다. 이거를 볼 때 비공식적 만남이면 문제가 없지만 공식적 만남인데 야 집에까지 찾아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 면전에서 이제 사실 그 일종의 네. 협박성 네. 발언을 들었는데 좀 항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교수님께서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가지고 지금 좀 전에 그런 의견을 주신 건데 저는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봐요. 이 보통 이제 간접 만찬이라는 것은 물론 뭐 공식적일 때도 있고 비공식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싱하이민 대사의 이 간접 만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라든지 주요국 같은 경우는 전부 최소한 차관급 내지는 맞습니다. 차관 복급의
외교 관료를 대사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싱하이밍 대사는 사실상 중국 외무부의 국장급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뭐 중국 지금 우리 주재 대사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뭐 1년 가까이 동안 중국의 최고위층 만난 사람이라는 그런 거는 왕이 외교부 부장 그분밖에 없어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는 중국에서 찬밥 신세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서열에 뭐 야당 당대표 8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3, 4위지 근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회 입법 권력이 가반을 넘어가지고 거의 뭐 170석, 5지분까지 하면 180석이나 되는데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싱하이밍 대사가 15분 동안이나 미리 작성하고 준비한 그 원고를 가지고 한국은 친구같이 생각한다 그럽니다. 친구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공갈 협박을 통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놀고 중국이 패배할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큰 잘못이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건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면전에서 15분간 다 했는데 그게 언짢은 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 이런 이야기는 예?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으니까 이건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요즘 유튜브는 언론 보도하고 똑같아요. 직접적인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자리 생중계가 좀 흔한가요? 흔한 사례 아니죠? 흔치도 않아요. 거의 네. 흔치도 않은데 바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제1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약에 보면요. 이 주재국 대사 같은 경우는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재국의 정치에 개입하면 이거는 내정 간섭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애교 간행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싱하이밍 근할 대사가 한 발언 그 자체가 우리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정치적인 발언일 뿐더러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한민국은 이거는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걸 내정 간섭의 정치를 넘어서 가지고 후회할 것이다. 공갈 협박을 해버린다. 이거는 주재국 대사로서 이거는 외교가에서는 이런 경우를 잘 찾지 못해요. 한 가지만 더 주니까 예전에 원내대표 하실 때요. 네. 이렇게 외국 대사 광저에서 만찬을 가지신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공식이었습니까? 비공식이었습니까? 공식입니다. 거의. 공식인데 네, 네. 그 원내대표. 네. 그 자리에 당대표도 간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미국 대사관 초청도 있었고 예. 당대표는 거의 없었죠. 원내대표까지만 예. 이제 갔다 예. 이 말씀이시군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30일 날 예. 사실상 싱하이민 대사가 저 주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초청이 있었어요. 아. 같이 식사를 하자고. 예.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분이 만나서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당의 주요한 뭐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관계를 지금 중국하고 첨예하게 지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섣부르게 잘못 만나면은 진짜 자락을 깔아줄 수가 있거든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도 싱하이밍 대사가 저녁 식사하자고 간접 만찬 초청했잖아요. 아, 당연히 안 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려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자락을 깔 수 있는 중계까지 대려 친절하게도
물론 민주당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일이지만 이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하나만 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자면 뭐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런 외교 관련한 일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뭔가 오만함에서 비롯됐다라고 해석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실질적인 혁신이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면 새로운 민주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의 관점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6월 달에 지금 이제 귀국 예정인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면은 순회를 민주당 체제, 순회를 그러니까 호남에 기반을 둔 순회를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상당한 의지가 아마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양양자 의원의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호남 지역을 기반한다고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런 호남인들의 전체적인 정서를 잘 읽은 그런 발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 한 분이 호남의 순회주의 어떤 그런 민주당의 옛날 맥을 찾아서 그 절대 정치적인 그 영향은 아직 안 됩니다. 다만 미미하지만은 그런 조그만한 그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부림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식의 민주당은 이거는 한마디로 DJ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DJ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흔적이 없죠. 이미 개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문파들 이런 팬덤 정치만 양산돼가지고 대립 갈등만 양산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돼버린 거죠. 물론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도 니네들은 뭘 특별히 다르게 잘했나 그러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치가 계속 오래돼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왔을 때 양양자 의원의 창당 신장 창당 움직임이 어떻게 둘이 이렇게 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이낙연 대표의 순회주의적 그런 민주당의 복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양양자 의원의 그런 뭐 새로운 시도는 그런 나중에 결합의 문제고.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 비명으로 나눠진 이 체계는 사실상 거의 뭐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로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정치 경험으로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내년 4월에 총선의 시간은 체각체각 갑니다. 이제 곧 뭐 7월, 8월 더위 가고 나면 9월 정기국회 치르고 나면 그렇죠. 그냥 이제 총선 전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럼 과연 이재명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인 이제 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은 보다 강도 높은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계획과 혁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지금 이재명 측에서 갖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반이 순회를 호남인 민주당의 기반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제 깃발을 올리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 상당 한번 뜻을 같이 할 그런 뭐 세력들이 분당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분당보다는 민주당이 체제를 바꿔내지 못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분당 그렇게 봅니다. 한국노총이 경산호에 불참 선언했잖아요. 예. 지금 노동 쪽이랑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노동운동 관점에서도 저도 뭐 80년대 초에는 가족들의 생계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저 이역 말리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덤프트럭 하셨죠? 네, 덤프트럭도 네. 하고 처음에는 뭐 자재관리 이런 예. 뭐 사무 업무도 했습니다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중장비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장시간 저임금 근로조건 때문에 혹사당하는 노동조건은 지금 아니에요. 대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많은 임금과 좋은 복지 때문에 그 협력 하청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에 일하는 종사분은 엄청난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워줄 사람이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노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은 일정 부분 정치 권력 비슷하게 이제 큰 힘을 갖습니다.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확보된 조합비에서 그 재정 능력으로서 많은 정치인들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회 시위 현장에 뭐 국민들을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도움용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이 거대 노조나 양대 노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는 그런 노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당한 경제 위기, 글로벌 또 금융 위기까지도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는 대려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 사회적 갈등 요소를 좀 줄여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 주창할 때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3대 개혁을 이제 외쳤지 않습니까? 교육연금 이제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을 제일 위로 이제 올린 거죠. 진짜 건설 산업 현장에 보면은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건설 중장비 쓰고 뭐 이런 뭐 또 노동 인력들 또 제공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 타성 때문에 결론은 그 아파트 원가가 10% 이상 비용이 증대 되는 그 비용 증대 부분 우리 국민들의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또 진짜 장시간 저임금의 좋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동 지원이나 제도 혜택은 그런 열악한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이거는 너무 팽창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하청에서 비정규직은 더욱더 어려워져야 되는 이런 이중구조는 깨야 된다는 게 이게 노동계획의 본질이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든지 뭐 노동계의 입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과거에서는 이 노조 회계 투명성도 이게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다 눈 감아 줘버렸거든요. 아, 근데 뭐, 그 내부, 노조 내부에는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일부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MG노조 이런 데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노조원한테는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죠. 아.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런 공개를 해달라. 이건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언론들도 상시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회계 투명성 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저항의 빌미도 역시 여의도 정치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뭐 이제 간호법이라든지 뭐 이런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양상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걸 계속 그 일방통행식으로 민주당이 거대 입법 걸려가지고 의결해가지고 그냥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인 거야?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해야 시켜야 되겠네?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민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사 분규를 좀 자제해 주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이 용이롭게 좀
과거에 규제를 묶어놨고 예. 그랬으면 잘 풀어주고 또 건전한 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더욱더 예. 활발한 노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이런 거죠. 이런 것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가져가면은 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예.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총선 한 300일 정도 앞두고 예.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출마 얘기가 슬슬쩍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궁금해서요. 우병우 전 수석, 조국 전 장관,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또, 아 최경환 전 부총리, 뭐 이런 분들 출마 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내년 4월 이 총선의 계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여기서 타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도 이분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좀 본인이 어려운 지경이 있지만은 본인의 명예 훼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총선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양산에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예. 뭐 양산까지 찾아가서 평산마을에서 또 그런 네.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내보내줬잖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문재인입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렇게 발표하면서 가장 소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이 조국이다. 그만큼 이제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병우 또 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입니다. 예. 이번도 어찌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자기도 엄청난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기도 명예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분도 작년 연말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으니까 과연 영남권 TK 그분 고향이 이제 영주인데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면은 당연히 공천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당선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저 생각은 이제 우리 보수 정당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들도 전국적인 인지도나 좀 맥망을 갖추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간하게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내년 총선이 되면은 일단 각 정당마다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지층을 일단 끌어모으는 겁니다. 예. 지지층을 먼저 결집한 다음에 무당층, 중도층으로 애를 넓혀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중도나 뭐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공신이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정통적인 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긴 다가온 네. 것 같아요. 뭐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신당도 막 만들고 참 우리나라 이 선거에서 반복되는 양상이 사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참 재미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네. 네, 뭐 앞으로도 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당직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중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윤석열 예.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은 예.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예. 노동개혁은 좌파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해야 예.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게 보수 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은 예. 사실상 이 노동개혁이 가장 큰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정당이 잡았을 때보다 두 배, 세 배 더 힘든 조건에서 노동개혁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와 예. 또 국민적 호응,
또 언론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게 노동계획인데 이 노동계획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존중하고 예. 또 좋은 노사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좀 이제 지금까지의 뭐 때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 질서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때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노동운동의 간행은 이참에 저는 바로잡혀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지혜를 잘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한국노조 출신이시니까 예, 예. 또 여러 가지 이 언어에 있어서의 영향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김성태 의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네. 아무리 복잡한 시기라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네. 우리 인생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명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